애들이 2주 동안 손을 안 대. 손을 안 대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. 간이 안 돼 있거나 맛이 없다는 얘기야. 아우 짜. 소금 덩어리네 이거. 똥꼬냥이님. 만화가 똥꼬냥이님. 이거 소금 덩어리야, 소금 덩어리. 캔인보다 한 12배 정도 짜요. 12배, 13배. 이건 먹지 마. 지금 막히자마자 한 150분이 들어오셨어. 정말 심심하셨다는 거지. 올라와, 양념치킨 있으니까 올라와. 이 새끼는 치킨만 보면 아주 그냥 아주 난리. 양념치킨은 그냥은 안 되고 씻어서 줄 거야, 오늘은. 씻어서 줄게. 사람들 많이 보잖아. 그냥 먹으면 욕해. 이거 사람들 많이. 갈순이는 왜 왔어? 자, 일단은 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. 일단 아웅이 치킨 좀 먹이고. 이거 양념치킨인데 씻었습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씻었어요. 정확히 씻었습니다. 이게 그 웬만한 다른 그 뭐야 트립 말고 이게 만두 트립인데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은 프리즌 드라이어 라이프 에디션 치킨. 이거를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씻을.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고양이 음식 다 먹잖아. 캔이고 추르고 다 먹어. 애들 이걸 한번 헹구고 요거 맛이 왜 애들이 좋아하는지 한번 먹어보려고.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항상 말했잖아. 고양이가 먹는 것 중에 고양이들이 잘 먹어? 그럼 100% 뭐라고 그랬어 내가? 응? 이거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먹는 북어포보다 짜요. 안 비려. 하나도 안 비려. 하나도 안 비리고 엄청 짜. 소금 같아. 자,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. 고양이한테 짠 거 먹이면 안 돼요. 소금 쫙 빼야 돼요. 절대 안 돼요. 모르시는 말씀이라고. 추루하고 비슷해요. 지금 이게 짠 정도가. 추루가 엄청 짠 거 아시죠? 그 일본 추루. 근데 이거는 더 짜. 정말 짜. 이건 그냥 소금 덩어리야. 소금 덩어리. 여러분이 지금 먹이고 있는 모든 음식이 정말 짭니다. 고양이들은 짠 걸 좋아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 신장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. 여러분 정말이에요. 저 양이 간식 드신 거예요? 예영님 저는 건사료도 다 먹어요. 건사료도 다 먹고 여기 보시면은 건사료 종류별로 있잖아요. 그 다음에 툴이나 뭐 그거 그리고 좀 종류별로 줘요. 일부러 고양이들 그 기호도를 보기 위해서. 추루도 짜나요? 하, 진짜 다시 먹고 싶지 않은 게 추루인데 지금 내가 얘들 주는 추루 있죠. 이 비슷해. 그만큼 짜. 그만큼 짜. 식혜 너무 드시는데 입이 짜서 먹는 거예요. 정말로 내가 지금 짜서 먹는 게 이원님. 아까 낮에 먹어보고 이건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방송에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소금이야. 트릿은 어느 정도냐면 먹으면 짜네? 요 정도면 이건 먹으면 아이씨 소금 덩어리네. 이 정도야. 그래서 내가 이건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무튼 여러분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. 고양이가 좋아하는 건 대부분 다 짜다. 이렇게 아시면 돼. 트릿이 웬만하면 다 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. 저 트릿이든 뭐든 다 짜요. 북어 트릿, 북어 트릿이든 치킨 트릿이든 다 짜요. 근데 이걸 너무 잘 먹는 거야 애들이. 그래서 오늘 낮에 하나 먹어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다. 이거 너무 짜다. 짜도 짜도 너무 짜다. 그래서 하나 더 먹은 거예요 진짜로. 동구리님 드셔보셨다. 잠깐만 동구리님 드셔보셨다. 동구리님 먹었어? 짜지? 뭐 먹었어? 아니 동구리님 아니 그 XX님 먹었어? 당연히 짜지. 내가 짜다고 했잖아. XX님 동구리님 드셨어. 아 내가 나는 짜니까 짜다고 한다니까. 다 드셔봐. 지금 동구리님 XX님 드셨어. 아 XX님 지금 이벤구로 가셨는데 돌아오면 말씀해보세요. 짜 안 짜? 내가 거짓말 하나. 응?
비린내 나고 어느 정도 짜? 얘기해봐요. 네, 솔직히 말해봐. 짜, 안 짜? 짜다는데 그걸 왜 먹어? 짜지? 아, 짜다고 얘기했잖아. 근데 유튜브로 저거 있잖아. 저거를 유튜브보다 한 5배에서 10배 더 짜다고. 이거는 20배 더 짜, 20배. 강아지들 사료를 먹잖아? 진짜 내가 뭘 씹나 싶을 정도로 아무 맛이 없어요. 그냥 뭐 입에 뭐 이물질밖에, 이물질이 씹히는 맛밖에 없어. 근데 스카스 먹으면 약간 뭔가 맛이 느껴져? 로이 먹으면 이거 간돼 있네. 요 정도야. 차이점을 알겠어요? 스카스가 나쁘다는 뜻 절대 아니라고요. 모든 게 간이 돼 있는 스카스는 약하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. 그렇게 아십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야 이거 짠 거야 나쁜 거야 먹이면 안 돼, 이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고양이 음식은 짭니다. 예,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 채널 보신 분이라도 좀 알고 계시라고. 왜 사람 음식 중에 조그만 거 조금 짠 거 주면 막 큰일 났듯이 그러잖아. 사람 음식 조금 줘도 돼요. 왜? 짠 거라고 막 사람들이 짠 거 절대 안 돼. 짠 거 먹이면 안 되지. 사람도 짠 거 먹으면 안 돼. 근데 여러분들이 먹이는 간식, 사료는 다 짜다는 거.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처음 알았어요, 얼룩이님. 그러니까 내 방송이 그냥 뭐 수다만 뜨는 방송이 아닙니다. 제 방송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교육적인 방송이에요. 시크님 많이 배워갑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그렇지, 솔직히 고양이 유튜브 중에 고양이 사료 처먹는 건 나밖에 없잖아. 근데 난 옛날부터 먹었어요.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. 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해. 아니 이 사람들이 나 지금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해. 나 옛날부터 다 먹었잖아요. 저는 정말로 여러분 아침에 얘기 좀 해줘.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 진짜 옛날부터 먹었어요. 고양이 사료 먹방하는 미친 유튜버 해가지고 또 고양이 사료 다 처먹어.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 또 사건 반장에. 오리님 고양이 주는 줄 아는데 지가 다 처먹는 미친 유튜버. 아니 고양이 주라고 후원 보내가지고 고양이 주라고 캔 사줬더니 지가 다 처먹어. 고양이 주라고 사료 보냈더니 지가 다 처먹어. 이 미친 유튜버. 저는 안 먹어요, 뽀공이. 아니 안 드셔도 돼. 안 드셔도 되는데 먹는 게 이상한 놈이지. 먹는 게 이상한 놈인데 나는 옛날부터 그게 궁금했어요. 왜 어떤 사료는 고양이들이 잘 먹고 어떤 사료는 고양이가 안 먹지? 그 추루도 아니 왜 어떤 추루는 고양이가 잘 먹는데 안 먹지? 고민이 생각이 되니까 먹어보게 되는 거야. 이게 맛이. 근데 내가 그 느낀 게 뭐냐?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다 짜.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거는 무조건 간이 아예 없거나 내가 먹어도 역겨운 맛이 나. 이렇게 예를 들면은 지금 얘처럼 이 사료는 내가 다른 사료는 먹어도 아무런 입가심도 안 해요. 근데 쟤는 뱉었어. 물로 헹궜어. 그게 뭐냐면 내가 역겨우면 고양이도 잘 안 먹는다는 거.